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판도라 경제실문은요, 이지지팝컴을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TV 수신료가 분리징수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공고문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TV 수신료 징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 수신료 징수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이고요.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 가능하다. 가.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 됨.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원래 예전에는 TV 수신료 우리 전기요금 안에다가 TV 수신료를 넣어서 부과했어도 돼. 근데 이제는 안 돼, 라는 얘기죠. TV 수신료랑 전기요금 이제 따로따로 부과해, 라는 얘기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청구 징수해야 한다. 단, 분리징수를 위한 가도기, 준비기간 3개월 동안에는 부득이하게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라는 얘기죠. 언제부터 시행되냐?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안내사항은 분리징수를 위한 가도기, 준비기간 3개월 동안에는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자, 과도기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 수신료가 혹시 미납이 되더라도 전기 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자, 그러면 준비기간 중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전기요금 납부를 하는데, 나는 원래 자동이체를 해.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내 전기요금이 자동이체가 됐었어. 그러면 TV 수신료 분리 납부할 때는 매월 납기일 4일 전에, 납기일이 15일이면 11일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자동 출금된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 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안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 지정 계좌는 12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 우리 요금 낼때 요금 내려면 자기 지정 계좌 나오잖아요. 거기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라고 합니다. 자, 신용카드는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 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한다. 그럼 한전 오늘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안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한전 온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순환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유, 한전 직원을 주관하겠네요. 전화 받으시는 분들, 상담사님들.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는 납부 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한 3개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좀 제발 준비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통과되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그 TV 수신료 방송법 시행령이 통과돼서 즉시 아마 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저라면 뭐 6개월 이후, 3개월 이후 이렇게 할 텐데 아마 지정을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준비 기간 중에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집합 건물, 고압 아파트 등외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상기의 방법으로 한전에 납부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의구심이 이제 들었던 거는요. 어차피 납부
납부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TV가 없지 않으면, TV가 현재도 뭐 TV 없으면 이거 우리 할인받고 확인받고 TV 수신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였어요. 어떤 납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TV 수신료만 이렇게 분리징수하면 원래 내야 되는 걸안 내는 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그런 궁금증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뭐 변경이 됐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공고문을 그냥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했건 해서 우리 신청서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입주민들한테. 그래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가 시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뭐 신청하실 분은 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시행일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부터고, 시행 내역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할 거다. 신청 방법은 분리 납부를 원하는 입주민께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뭐 여러분들 뭐 만약에 홈페이지 대출하셔야 되는 분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요거는 변경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행 유지 입주민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 변경사항은 전기요금만 납부 시에도 단전 등 강제 조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TV 수신료는 안 내도 당분간은 단전 등 강제 조치 안 한다. 왜냐하면 전기요금하고 이제 TV 수신료를 따로 거드니까요. 유의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한전 고객센터 123및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저는 기재를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샘플로 올려드린 거니까 꼭 이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만들려면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린 겁니다. 저라면은 요렇게 하나 붙이고 우리 이제 신청서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요 내용 등 요런 내용을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리는데도 여러분들 정말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 안 눌리시는 거는 조금 제가 서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너무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그리고 만약에 그 현재 회원 전용의 글을 보고 싶으시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서요. 조금 힘드네요. 그죠? 여러분들 기분도 많이 꿀꿀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웃으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